열차가 안전하게 달리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주기 위해서 선로는 충분한 강도와 성능, 무엇보다 항상 잘 유지관리되어야 하는데요. 뜨거운 여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선로의 안전을 지키는 어벤져스가 있기에 철도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고속철도사업단은 안전기술부 그리고 3개의 고속광역시설사업소, 13개의 시설사업소, 2개의 장비운영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부고속선 중천구청부터 부산까지, 호남고속선 오송부터 광주송전까지, 수서평택고속선 수서역부터 남산무기까지 총 620.731km 구간에 대해서 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기 선로 유지 보수를 시행하여 철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속시설사업소 부전하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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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선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김없이 나선 어벤져스들! 작업 전 근골격계 체조를 실시하고 안전보호구 착용은 필수! 수신호기와 무전기 등 휴대장구 물품을 확인 후 본 작업에 돌입하죠. 오늘 작업은 전체적인 선로 선형 상태 파악 및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간 선로 점검, 레일 온도 측정 장치 및 자동 살수 장치 점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선로 관리에 나서는 어벤져스들. 저희 주간 선로 점검 오송군의 KTR 121km 700에서 125km 팀원 선로 승인 요청드립니다. TJF 247하나 체결하겠습니다. 네, 247하나 체결.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선로 위를 분주히 걸어다니며 선로 선형 상태 점검 및 레일 온도 측정 장치의 정상 기능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혹석이 급격한 레일 온도 상승 시 궤도 틀림을 대비하고 예방할 목적으로 레일 온도 및 대기 온도를 측정, 실시간으로 정성하는 장치입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철도 레일의 온도는 대기 온도보다 훨씬 높아져 레일이 좌우 방향으로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일의 온도 측정은 필수! 여기에 레일의 온도가 높아지면 선로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서 열기를 식히는 자동 살수 장치가 더해져 철도 이용객과 선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죠. 또 일조량이 많은 선로에는 열차단 페인트를 도포해 레일의 온도를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레일 온도가 55도 이상이면 230km 이하 서행, 60도 이상이면 70km 이하 서행, 64도 이상이면 열차 운행을 중지합니다. 힘들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덥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법! 작업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원인을 찾아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선로 위에 설 때만큼은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늘 다짐합니다. 폭염으로 많은 땀은 흐르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KTX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어 국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노란색 차! 바로 작업용 특수차로 이름은 모터카인데요. 모터카는 철도 차량의 일종입니다. 선로 위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각종 자재를 이송하기 위해 쓰이는 동력차인데요. 비가 와서 선로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 첫 열차를 운행하기 전 선로 점검을 위해 모터카를 운행하거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수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때 모터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터카가 등장한 후 철도 인프라 구축 능률과 안정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죠.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의 임무입니다. 고속열차가 300km의 속도로 안전하게 정시에 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첨단 장비를 활용해 여름철 선로 안전을 지키고 있는 한국철도.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한국철도의 안전 운행 노력은 계속됩니다.